지금 좀 볶음밥을 한 두 개만 달라 그럴까? 좋은 생각이야. 어, 좋은 생각이다. 연기 없이 좋은 생각이다. 오 왔어 왔어 왔어. 비게 비게. 어 바로 돼 있구나. 엄청 맛있게 볶아주셨네. 진짜. 그렇다면 나는 한 입만. 하여튼 전골 볶음 있는 집은 볶음밥을 안 먹으면 후회 막심이거든. 그만큼 맛있다는 거거든. 그렇다면. 볶음밥으로 마무리를 해야지. 새 숟가락 하나만 주자. 불 덜었어 일단. 어, 좀 묻혔어요? 어, 이거 올리고. 와, 많이 했다. 잘 만들었다. 어휴. 그 아이스크림 올리는 것처럼 올렸어. 밥에다 튀김을 올린다고? 아니 지금 나만 이상해? 뭐야? 형만 이상해. 밥에다가 튀김을 올린다고? 아이 형, 형은 편견이 너무 많아 세상에.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취향이라고 해줘 취향. 아 형, 오야 이거 많아 보이는데? 조용. 근데 끝이 아니에요. 아 형 이거 누르기 힘들어. 조용. 어 아, 눌러요 누를 거야. 오래 기다렸다. 아. 울부짖음. 야, 와, 그래. 아, 무너진다, 무너져. 일단 이게 왜냐면 들어갈 때 일단 튀김이 먼저 걸린단 말이지. 아, 이 경감이 너무 없어요. 모래성이거든요. 이거 입으로 누르는 순간 떨어집니다. 김준현 선수 그것을 알고 일부러 더 높게 쌓은 것 같은데요. 네. 한 입만! 무너지고 무너져라. 네. 오징어 한 입만! 찍어 내리나요? 위에서 찍어 내리나요? 자, 꺾겠죠? 사이드로 꺾으면서 누르면서. 아, 흘러버려! 흘러버려! 찍어 내리나요? 위에서 찍어 내리나요? 자, 꺾겠죠? 사이드로 꺾으면서 누르면서. 아, 흘러버려! 흘러버려! 어쨌든 그래도 많이 들어갔어요. 성공합니다. 성공합니다. 이 밥알이 거의 지금 개인전이었거든요, 밥알들이. 밥알들이 많이 흐트러졌지만. 그래도 이방까지 들어갔습니다. 좀 아쉬운 표정. 아, 제목이 이렇게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지만. 오는 만큼 다 들어가진 않았거든요. 이게 막 하는 건 정말 잘해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바로 현장에 나가 있는 유민상 리포터. 1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, 지금. 네. 현장에 나와 있는 유대기 기자입니다.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. 한 잡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. 저희 본인 목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. 예, 예. 예, 선수 목소리 좀 들어볼게요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선수. 예, 아, 지금 또 선수 방금 저 경기 끝냈습니다. 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방금 경기 끝내셨는데 되게 만족스러운 경기였나요? 뭐 그동안 제가 뭐 경기에서 했던 내용적으로는 뭐 이렇게 만족하는 편은 아닌데요. 어 심심치 않게 바발도 씹히고 오징어도 맛도 보고 다음 경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게 저 이게 보면 웃기다. 어? 보통 개그맨들이 말이죠. 본능적으로 상황극이 튀어나오면 받으려는 마음이 99%입니다. 받아요. 그러면 저는 마음 편히 보면 됩니다. 던지고 마음 편히 정리 어떻게 됐는지 걱정하지 마. 또 당한 거야. 아주 재밌지 않아도 돼. 나는 너는 필요 없어. 다 재밌게 편집해서 여기다 빰빠밤 이런 거 뉴스 깔고 자막 네. 넣고 다 기가 막히게 재밌게 나가. 어, 어느 정도 돼야 꾸며지지 어느 정도. 다 죽은 것도 살려내는 거야. 아, 우리 거 못 나가. 재미 들게 없는데 어떻게 나가, 이게. 야, 이거,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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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얘기할래? 너 항상 얘기하잖아. 방금 우리가 김영수도 PD가 재미 잘못이라고. 그건 맞지. 어. 그래. 우리 일도 잘못이 없어. 그럼. 현장에 나와 있는 유대기 기자입니다.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. 한 잡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.